건축과 예술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티스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현찬학대 현찬입니다. 오늘부터 저의 4일간의 연휴가 시작이기 때문에 토요일 오전을 아주 여유롭게 보내고 밥도 맛있게 먹고 오랜만에 이제 책상 정리를 싹 했어요.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은 정리하고 또 여기에 보여줄 만한 것들을 좀 재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눈에 보기 좋아야지 작업 효율도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정리를 했는데 사실 뭐제 모습을 돌아보면 깨끗하고 정리를 잘한다고 해서 뭔가 열심히 하진 않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곳에는 저의 많은 투자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리한 겸 여러분들한테 데스크 세팅을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책상을 보시면요. 일단 제가 올해 들어서 데스크탑 세팅이었다가 이제 애플 제품 세팅으로 이제 다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까지는 최종 세팅이에요. 모니터도 새로 구매를 했고, 일단 이 모니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일단 높이 조절, 높이 조절이, 아이씨, 전원선이 이게 좀 오르락내리락 하네요. 이게 높이 조절 같은 것도 이제 좀 자유롭게 할수 있고, 틸트 같은 기능도 되고, 저 아주 좋아요. 그리고 화면 조절도 다 가능하고, 이거 델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가 QHD예요. 그래가지고 4K까지는 아닌데 27인치 모니터에 QHD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성비 모델로 이제 중고 구매를 했고. 아주 만족스러워요. 근데 이제 제가 들고 다니고 하다가 흠집이 많이 나가지고 제가 여기다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최근에 구매한 제품인데 제가 이제 모니터를 쓰다 보니까 맥북 자체를 여기에 쓰게 됨으로써 요 공간을 활용할 수 없게 돼가지고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책상을 좀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맥북을 이쪽으로 옮기고 여기서는 이제 키보드와 이제 트랙패드를 여기 세팅해가지고 편하게 쓰고 작업 다른 걸 해야 될 때는 뭐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을 때는 이렇게 밀어놓고 여기서 이제 아이패드 뭐 작업도 할수 있고 아주 좋은 환경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거 은근히 제거 인테리어 영상 보면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다 적어져 있어요. 영상에 보면은 이거 이케아에서 구매한 건데 2만 원도 안 하는 제품이에요. 근데 여기 뭐냐 스탠드에 들어가 있는 이 렌즈가 아니라 뭐죠 이게? 전구야. 아 전구 전구가 더 비싸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이게 리모컨으로 이렇게 껐다 켰다 할수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쓰고 있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조금 여건이 더 된다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모니터 암까지 설치해가지고 이 공간을 최대한 넓게 쓰는 게 최종 목표긴 한데 항상 우리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때그때 기회가 될 때마다 사야 되겠죠. 하나를 사면 다른 걸 보게 되고 이거 사면 이제 끝이겠구나 했지만 이것까지 다 사면 또 다른 게 보이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죠. 어쨌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동안 굉장히 많은 어그로와 설레발을 쳤던 그 맥북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지금 이제 더좀 좋은 세팅으로 하려면 요 밑에 이제 그 이제 맥북 거치대를 딱 둬가지고 좀 높이를 좀 올리면 좋은데 지금 이것도 충분해요. 대부분의 그냥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요 그냥 서브 모니터에서 대부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도 저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책상 보호도 되면서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조금 원래 갖고 있는 책상 면이 좀 광택도 있고 좀 거칠어요. 뭔가 이게 흠집도 잘 나게 생겼고. 근데 이거를 놓음으로써 좀 뭔가 따뜻한 느낌이 그나마 검은색임에도 가죽이 들어가니까 좀 고급스러움이 그나마 이제 추가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일단 미끄러지지 않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벌써 여기 보면은 이것저것 막 놨던 흔적들 때문에 되게 흠이 많이 생겼는데 이게 책상에 그대로 생겼다면은 아마 많이 이게 까졌겠죠? 그래서 보호 패드로 쓰고 있고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영상 올렸던 모니터 받침대 겸 멀티탭 정리함.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필요한 거
그때 그때 이렇게 모니터도 이렇게. 그리고 오늘 제가 아주 야심차게 준비하고 정리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아마 처음부터 이것만 보이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는 저의 정체성을 뭔가 보여주는 공간이어가지고 굉장히 제가 애착이 있는 공간이라서. 맨 위에는 저와 앱등임을 알려주는, 여기 어떻게 보면 약간 애플의 성지라고 할 수 있어요. 사과 농장. 여기 보면은 나름대로 건축적으로 배치를 했어요. 이렇게 메인, 딱 메인이 되는 맥북 프로를 딱 뒤쪽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여기서 약간 혼자 사선으로 서 있는 아이폰,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박스들 딱 로고랑 아이패드, 에어팟 프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시면 여기가 이제 제가 유튜버임을 알려주는 곳인데, 여기 보면 이제 메인 카메라가 있고, 여기 이제 고프로도 있고, 이제 고릴라 포드나 뭐 핸드폰 거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박스들, 렌즈 박스와 그 다음에 이제 소니 카메라 박스. 이거는 이제 마이크예요. 카메라에 연결해서 쓰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라이브 방송할 때 고퀄의 사운드를 내주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예요. 포커스 라이트 건데, 여기에 이제 기타 하나랑 마이크 하나를 연결해서 노래 녹음할 때도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에는 이제 6칸으로 나눠진 연필꽂이인데 여기에 이제 잡다한 것들 다 꽂아져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잘 쓰진 않아요. 제가 여기서 뭘 하질 않아요. 그냥 꽂아져만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제가 건축학과 생활하면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모형. 이거 제가 라이브 때마다 자랑하는. 그래서 이거 좀 약간 잠깐 보여드리면은, 약간 이거 제가 야심차게 또 옛날에 만들었던 거예요. 이것도 트랜스포머 모형이라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뚜껑이 열려요. 그래서 여기 내부까지 이렇게 다 만들었던 모형이에요. 베스우드로 만들었던 모형인데, 약간 영혼을 갈아 만든 모형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좀만 관리 안 하면 강아지 털과 먼지가 금방 쌓여요. 그리고 어두워가지고 너무 잘 보여가지고 청소를 자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마트에서 이거를 사다가 써요. 이거 되게 좋아요. 이거 그냥 이렇게 뽑아 쓰는데, 그냥 물티슈랑은 다르고 이게 닦으면 금방 날아가는데 이게 잘 닦여요. 먼지도 여기 다 달라붙고. 그래서 이거를 애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이건, 이것도 이마트 조명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후광 효과 줄 때 좋아요. 라이브 방송할 때 이 벽을 약간 은은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것도 제가 이마트에서 샀던 옛날에 놨던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지금은 아예 안 쓰고 있어요. 이거 근데 나름 이것도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워낙 여기 사운드 좋고 잘 쓰는 물건들이 많아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안 쓰는데, 혹시 이거 필요하신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만약에 굳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우편으로 보내드릴 의향도 있으니까. 나름 괜찮아요. 이것도 라디오 기능도 되는데 라디오 전혀 안 돼. 아무튼 이것도 여기 나름 핸드폰 거치대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살펴봤는데, 아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이제 저희 강아지를 키우기 때문에 항상 이거는 어딜 가나 구비가 돼 있어야 돼. 돌돌이 아시죠? 이거 필요해요. 항상 나가기 전에 항상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벌레가 많으니까 이거 항상 있어야 돼. 나방, 뭐 모기, 파리, 그냥 오면 그냥 끝이에요. 그냥 이거 뭐라 그러죠? 무슨 백이라죠? 에코백. 에코백이랑 그리고 백팩 이런 건데, 가방 같은 거 땅에 놓으면 안 좋잖아요. 알죠? 왜냐면은 저희 집은 강아지 털이 바닥에 넘쳐나기 때문에 바닥에 놓으면 안 돼. 그래서 아령을 운동해요. 이걸로 하긴 해. 거치대 아닌가요? 자주 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소소하게 우산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와서 보시면은
요 밑에 한번 보실래요? 여기를 찍어주시면 여기가 발거치대예요. 그래서 발거치할 때 아주 좋고, 이거 이제 라이브 방송이나 뭐 빔 프로젝터 원래 놓을 때 삼각대를 항상 쓰고, 그 여기에 이제 잡단 이제 선들이 다 있어요. 선들하고 이거 이제 이런 거 언제 쓰냐면은 이제 C 포트는 고프로 충전하고, 그리고 이거 이게 지금 이번에 새로 구매한 제품인데 야심차게 준비한 거예요. 이것도 라이브 방송 미러리스 카메라를 웹캠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얘도 거의 10만원 후반대에 구매한 얘고, 이거는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 충전잭. 예쁘네요. 네, JBL 거. 오. 근데 이게 짧아가지고 이걸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키보드 충전잭도 있어요. 이게 지금 키크론 이거 충전잭, 충전잭이고, 이거는 이제 DP선, 모니터 DP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좀 야외 촬영 나갈 때 꼭 들고 나가는 외장 뭐죠? 보조 배터리. 이거 스티커는 좀 부끄럽다 갑자기. 화웨이 거에다가 차라리 이걸 여기 가리면서 붙였어야 되는데. 13,000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것도 5핀 잭인데 카메라 연결할 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잡다한 선들이 다 있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설명 못 드렸는데 이거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이크 세트예요. 컨덴서 마이크라서 약간 특징은 모든 소리를 다 담아요. 그게 좀 아쉬워요. 왜냐면 그 바깥의 소음이라든가 뒤에 소음도 많이 들려가지고. 그리고 이거 요게 또 있는데 이거 에어팟 프로. 에어팟 프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왜 제가 에어팟 프로를 진짜 거의 극찬하냐면, 제가 이제 대중교통을 타면서 지하철 소음에 굉장히 많이 시달려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쓰던 에어팟은 소리를 거의 70% 80% 막 심할 때는 거의 꽉 채우듯이 올려가지고 음악을 듣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귀에 엄청 많이 왔었나봐요. 그래서 지하철 종착역에 와서 내렸을 때 깜짝 놀래요. 와, 내가 이렇게 크게 듣고 있었나? 하면서. 그래서 그때 이제 항상 귀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고민이 많았는데, 여자친구가 이번에 여름휴가 때 선물을 해줘가지고 쓰게 되는데 고마워. 그래서 아주 지금 잘 쓰고 있고, 제가 이거를 그때 영상에서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저희 친누나, 지금 영상을 찍어주고 있는 분께 이 에어팟 프로를 한번 경험시켜준 그 영상도 있거든요. 제가 뒤에 같이 첨부할 테니까 한번 얼마나 이게 신세계인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 이거 소개 안 시켜드렸다. 이거 보시면 이게 선인장인데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물 주면 돼요. 그리고 가끔 햇빛 필요할 때 이제 창가에 놓고, 여기서 아주 이제 인테리어 포인트로 지금 잘 쓰고 있고, 이게 이제 던킨 도너츠에서 먹었던 도너츠에 있었던 홍폭발. 누군지를 말해야지. 뭐 펭수? 그렇지. 응. 펭수 다 아시지. 그래서 이것도 여자친구가 선물해 준 건데 아주 좋아요. 네. 이거는 혹시 궁금해 하실까 봐, 이거는 아이패드 프로 모델은 아니고 아이패드 6세대 애플 펜슬이 처음 지원됐던 일반 아이패드. 그리고 대학교 5학년 때 샀었는데 아주 지금까지 잘 쓰고 있어요. 그림 그리는 정도에는 아주 무난해요. 제가 뭐 프로까지 안 가도 되는데 지금 욕심을 내고 있긴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나중에. 네. 일주일 뒤겠네. 네. 아 어쨌든 더워. 너무 열정적으로 설명을 했나 봐요. 제가 이렇게 방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업데이트된 이런 모습들을 보여드린 적은 없었는데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어쨌든 자랑스럽기도 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인테리어적으로 막 깔끔하거나 미니멀한 느낌은 아닌데 제가 진짜 쓸 수 있는 것들이 가득 채워가지고 최대한 보기 좋게 정리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맥시멀리스트인데. 네, 변경했습니다. 시리가 갑자기 뭔 얘기를 하는 거죠 갑자기? 네. 네, 아무튼 오늘 뭐 갑자기 죄인 된 느낌인데 그동안의 제 지출, 소비가 드러나는 현장이었고요.
여기에 몇백만 원이 지금 들어가 있다. 올해만. 그래서 많이 반성하는 영상을 본의 아니게 찍게 된 것 같고, 여러분들도 돈을 쓰시면 이렇게 채울 수 있다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올 테니까. 사실 보여드릴 게 없었어요. 원래 오늘 야외 촬영도 하려고 했는데 비가 갑자기 엄청 내려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으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라이브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지금 주변 소리가 잘 들리죠? 네. 지금 이게 주변 소리 허용 모드예요. 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픈형 이어폰하고 좀 비슷한 상태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에어팟이랑 사용감이 좀 느낌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 말하는 게 그냥 듣는 것보다 잘 들려요. 오히려. 잘 들린다. 그렇죠. 근데 이질감이 다른 이어폰처럼 크지 않고 좀 자연스러운 편이에요, 이게.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아까 말한 거 이제 그거를 눌러 보시면. 한번 눌러보세요. 누르고 있어야 돼, 아예. 아. 띡 소리나게. 그럼 이제 노이즈 캔슬링 모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저 선풍기 앞에 가서 한번 앉아보시죠. 선풍기 소리가 느껴지십니까? 불편함으로 느껴지지 않죠, 전혀. 와, 이렇다고? 충격. 이 정도예요? 그럼 이제 다시 모드를 바꿔봐요, 주변 허용 모드로. 그러니까 물론 주변 허용 모드는 소리가 좀 더 과장돼서 들리긴 해요. 근데 노이즈 캔슬링 모드, 그러니까 이거를 낀 상태로 소리를 듣고 안 듣고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와, 와. 지금 노이즈 캔슬링 모드인가요? 노이즈 있는. 그럼 이제 노이즈 있는 상태에서 한번 청소기로 한번 돌려보시죠. 집안일 할 때도 얼마나 이게 좋은지. 자, 이제 노이즈 캔슬링 모드를 켜주시고 그리고 청소를 시작해주세요. 자, 이제 이제 잠깐 모드를 바꿔주시고. 와, 빗소리가 갑자기, 비가 다시 오네요. 갑자기. 네. 비가 그쳤었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 노이즈 캔슬링 상태에서 음악이 틀어져 있다 생각하면 그냥 이 소리와 전혀 상관없이 편안하게 집안일을 즐길 수 있어요. 진짜 제가 요즘에 설거지 할 때 집에서 청소기 돌릴 때랑 항상 이걸 끼고 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이거를 자유자재로 오갈 수 있는 게 진짜 충격적이다. 그쵸. 선택적으로. 네. 위험할 때는 켜놓고.